세종대학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어제 윤석열 이시바 네. 정상회담이 그렇죠. 라오스에서 열렸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사실 상세한 이야기는 네. 안 나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일본에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오늘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다. 네네. 네, 그 다음 끝난 이후에도 예. 새로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숨기고 있는지 혹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양국이 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양국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똑같은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샤토르 외교를 계속 네. 하겠다. 네. 그리고 뭐 북한에 뭐, 대한 예, 그 한일 건조 그리고 한미일 건조를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내년 뭐 60주년 예. 그 한일 수교 60주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협력하자. 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네. 서로가 치다 촌니가 한 부분을 계승하자. 아,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네. 키시다 촌 촌니가 요새 여러 곳에서 강요하면서 네. 이시바 촌니를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자신이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서 네. 그것을 좀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니까 내 노선을 개선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 강연에서 네. 이시바 내각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기시다가. 왜냐하면 또 이시바를 그 자민당 천재로 만들 때 네. 그 기시다빠 50명 정도가 다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대요. 네. 네, 그렇게 할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형님 기시다가. 예, 기시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고, 네. 거기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개선인지 뭐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좀 있었고, 해서 그러니까 이시바가 기시다 노선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이시바도 키시다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회담에서 들어가기 이전에도 그 키시다 노선의 이야기가 나왔고 네. 아마도 그 천상회담 안에서도 키시다 노선의 개선이라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키시다 노선이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 이시바의 생각은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으로 가미하면서도 기반은 바꾸지 말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바라 그러면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였고 그렇죠. 한일관계 부분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네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과해야 된다. 네네. 역사 왜곡도 사과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총리 취임지 9일 만에 네네. 중요한 선거가 있죠. 다음 달인가요? 이달에 말쯤인데 27일입니다. 네. 네. 총리로 취임 이후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걱정했다 좋아하겠네요. 김태효하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시바가 되면 어떤 면에서는 자민당 안에 네. 진보 세력 그런 식으로 인식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2009년에 네. 3년 전도 그때부터 아, 예. 됐죠. 그때 네. 하토야마 촌리하고 이시바가 대단히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민당 안에 민주당 정권하고 사실은
윤석열 총 대통령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바도 미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요새 완전히. 예 바뀌었어요. 요새 그러니까 천재 송목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이후 미국 쪽의 반발도 나왔고 기타 여러 나라도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자민당 안에서도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자민당의 공약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7일에 있는 그 중요한 선거의 공약집에는 예를 들면 아시아판 나토라든가 이시바가 쭉 그 주장해온 네. 내용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하겠다. 네. 이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런 안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미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러한 표현으로 굉장히 후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의 소파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쎄, 그거 뭐 개선한다고 뭐 그것도 안 그것도 안 되고 다 모습을 감췄습니다. 네. 결국은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네네. 그리고 일본이 병 미국이 갑이고 일본이 병이고 을은 한국이라는 네네네. 이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이 부분은 뭐 변함없이 변함없이 갈 겁니다. 네. 윤석열을 쫓아가고. 네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일본의 새로운 대사로 간 그 박철이 총 그 네, 주일 한국 대사요. 예예. 예. 네. 지금 그 주일 한국 대사가 됐죠. 네. 박철이 씨가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일본 기자 클럽라는 데서 네. 또 일본 말로 했대요. 예. 보통 아무리 일본 말을 쓸 수 있다고 해도 외교상에 그렇게 안 그렇죠? 하는데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경우는 한국말을 쓰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네. 하나의 그것도 퍼포먼스이거든요. 예.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말을 했다고 하니까 네. 약간 그게 더 산케이 신문은 아주 그에 좋다라는 식으로 또 네.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아판 나토라고 이시바 세 촌리가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한국하고 공통의 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노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판 나토를 이미 조금 거둔 후인데 네. 그거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내놨어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 아시아판 나토까지 박대하지 않아도 그 하나의 일부는 한미일 건조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미일 군사동맹이죠. 이거만 사실 그 손상시켜도 미국 쪽에 그리고 그 일본 쪽에 생각하고 부합하는데 거기에 예. 한국 쪽 대표가 그것을 또 주일 한국 대사가 예 주장한다라는 것이 예.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일본어로 없습니다. 일본어로 외교관이 네네.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네네. 한국어로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로 하는지 예,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어 써도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 일본하고 그 한일 수교 했을 때 예. 예, 그 일본을 그 간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사적인 스르차리라든가 그런 데서는 일본어 썼대요. 워낙 잘하니까 예, 예. 만주 군관학교 예,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 한국말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일본에 있는 기시다가 왔을 때 네. 한국어로 했나요? 회담은 아니잖아요. 아, 그거 아니죠. 지금 주한 일본 대사가 그렇죠, 일본어를 쓰겠지 영어나 한국어를 그러니까. 써서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일본 기자 클럽이니까 뭐 일본말로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굴욕적이네요 한마디로. 예, 예. 굴종적이고, 아닐 거예요. 굴종적이고. 혹은 자신의 능력을 그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 근데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줄 것만 있지 일본으로부터 얻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어. 얻어야 되는 것이 많은 거잖아요. 그치 말이에요. 코베 판은 일본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내년 60주년이니까 그 새로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사죄 말은 필요한 거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어제 그 TV 뉴스 장면을 보니까 김태호가 따라갔더라고요. 김태호 차장. 아,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세아. 아세안 플러스 3? 예, 예, 그쪽이죠. 아. 네, 지금 그. 정상회담 할 때는 없었나요? 김태호가? 있었겠죠, 같이. 아, 예, 예. 정상회담.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일본 안에서의 박철이, 예, 박철이 일본 대사 그 라오스 회담에 라오스에는 김태효가 따라갔다. 김태효가 따라갔죠. 사실상 김태효의 김태효와 일본 간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막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중요한 부분은 요새 조금 화제가 된 것은 주이루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시켜서 일본 자위대를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한국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다시 한 번요. 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주이루미군의 심부름으로 그 자위대가 일본 자위대가, 일본 자위대가 어떤 군사 무르치를 군사 무르치죠. 그곳을 주한미군에 보낼 수 있다. 주한미군이 군사 물자를 예, 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에게 보낼 때에 네. 자위대를 쓸 수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자위대 상륙하는 거네요. 완전. 그러니까. 네, 거기에 네. 민주당 의원이 네. 그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거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국 국방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동의가 필요할 때는 약간 장기간에 걸친 그 뭐 주둔이나 그럴 경우 그러니까 자위대가 와서 그냥 와서 그냥 돌아간다 이거는 여기에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법적으로는 체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네네 한국에 아니, 그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왔다 가는 것은 일시적인 진입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위대가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김태호가 그 이명박 때부터 추진했던 거죠. 바로 그, 그런 거죠. 그 지소미아 말고 그 다음에 군수 지원 협정. 예, 바로. 네. 바로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악사. 악사라고 합니다. 네, 악사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그 매주명 군사 동맹입니다. 그렇지 말이야. 네, 그러나 그곳을 말하지 않고 다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말하지 않고 현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군사 지원 협정이라는 것은 사우스 코리아가 남한이 네. 군사적 침략이라든가 북한을 침략받을 땐 일본 자위대가 상륙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 전 단계로서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 미군의 군사 물자를 네네. 일본 자위대가 직접 한반도에 이송할 수 있다. 네네네. 그 전 단계로 보여지네요. 네네. 네,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네. 자위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주일 미군이 그냥 그렇죠. 미군이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예. 네네네네. 사실 그 일본 자위대하고 주이루미군의 그 사령부는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위대를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위대하고 주한미군이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상 주이루미군도 주한미군하고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이 네. 군사 강국이잖아요. 세계 5위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포탄까지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네네네. 근데 뭐 이렇게 주일 미군에 있는 그러니까 무리차를 왜 가져오는 어떤 그거는
자위대를 이쪽에 진입시키는 것을 사실상 뭐라고 할까 자유화 시키려고 하는 용인하는 거죠. 예, 용인, 하나의 네. 그 현대를 만들어 나가는 지금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아, 윤석열 정권의 적극적인 협력과 네네.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완벽하게 합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네. 것이 한반도 안에서 사실 그 거의 이 실전에 그 일보 직전까지 와 있고 거의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사이에 대만 유사시라든가 그렇게 되면 자위대가 그대로 여기에 그 뭐라고 할까 주둔하면서 예 그 긴급사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자위대가 네네. 와서 네. 대만을 지원하는 네네네. 뭐 그런 형태가 가겠군요. 예, 예. 아. 사실 여기서 더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은 6.25 때요. 예, 6.25 전쟁 때. 예, 6.25 때 아직 자위대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나 그 일본 군인들이 미국의 요청으로 사실 6.25에 많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소련군이 중공군 복장을 하고서 네네네. 비행기 타고 왔다는 얘기는 자료에서 봤는데. 그거는 그 유엔군의 네. 복장으로 일본 군인들이 일본군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왜냐하면 일본군은 그때는 해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미군 쪽의 요청으로 많이 투입됐습니다. 아. 일본에서는 그러한 그 책이라든가 네. 꽤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일본 군인들은 거기 메가도의 인천 상륙 작전 거기 참여했어요. 예, 거기에 그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기뢰 같은 게 인천 앞바다에 있었거든요. 네. 그 기뢰를 재고 작업. 그거는 일본 군인들이 많이 했어요. 예. 놀라운 얘기구나. 기타 그 여러 곳에 그 미군이 그냥 그 한반도로 상륙할 때에 먼저 사전 작업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일본에서는 많이 뉴스가 나왔지만 네. 한국에서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위대가 직접 그 대만에 상륙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평화 호흡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한미군의 옷을 입거나 주일미군의 옷을 입거나 네, 그렇겠네요. 예, 그 충분히 가능해요. 네. 한국군의 옷은 입지 않겠죠. 네. 아무래도 그럼 사실 주한미군인 평택기지가 본부가 네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자, 독도 얘기가 지금 교수님 네네. 독도 전문가시고 그 어제인가 보도가 됐는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네네. 라는 게 이제 일본의 외교성에서 외무성에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한국 외교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야 이랬다 아니야 그랬는데 네네. 독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한국어 일본어 아니 영어만 올리고 일본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문제예요. 왜냐고 하면 네. 일단 일본어가 없다라는 것은 일본에 하인할 의사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그 경우는 뭐라고 할까? 네. 국제법적으로 볼 때는 일본에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가 됩니다. 다른 언어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 항의하려면 일본어로 예. 해야지. 일본어로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일본 주장을 인정했다라는 하나의 논리가 손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 그때 우리에게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한국 스스로가 인정했다라는 일본 쪽의 논리가 강하게 이게 목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오히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일본 외무상하고 협작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예, 예. 우리가 항의 글은 올리겠지만은 일본어로는 안 올리겠다. 그러니까 예. 그냥 올려. 니네들 뭐 국내 사용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었겠네. 그러니까 이것은 극정 외교를 예. 넘어서 독도를 계속 추고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을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럼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러한 작태를 봤을 때는 조짐을 봤을 때는 이미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일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 속에서 독도를 예, 그 뭐 공동 관리하거나 그렇게 합의가 예. 됐다는 거 해석도 가능하네 이게. 뭐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합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즉각도 일본말로 항의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당연히. 그러나 몰랐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것을 그 뭐 알면서도 몰랐다고 할 수는 있고요. 네. 그냥 위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네. 이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밀정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종찬 강복회장도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그랬고. 네네. 예. 아,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태호입니까? 윤유선 누구라고 하면 또, 그곳으로 그. 명예훼손 들어와요? 예. 명예훼손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혹시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리니까요. 네. 그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이름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윤석열 정권의 권력 핵심에, 중추적인 핵심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하면 그거 기본적인 것을 왜 안 해요? 일본 말로 항의하지 않으면 이거 인정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국제법으로 모르는 사람이 왜 그 지금 한국 정부의 핵심으로 예, 핵심의 핵심에 있는가? 그거는 지금 외교부잖아요. 네. 외교부의 그러한 그 독도 페이지에 없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외교부 안에 문제가 있다. 아니 만약에 외교부 단독을 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 네. 그럼 외교부 장관 징계감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요. 외교부 장관 이것은 예.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잘 해야 돼요. 이거는 그릇종 외교, 그륙 외교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독도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야. 이런 것으로 또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집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쇼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라를 그, 뭐라 할까, 무너뜨리고 있는 이것은요, 역적 행위라니까? 그래, 역적 그것을, 그,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 뭐, 그,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교수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리하면요. 독도에 대한 일본 땅이라고 일본에서 얘기한 부분에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항의하지 않은 문제. 네네. 그 다음에, 주일미군이 거기에 있는 자위대가 주일미군의 군사물자를 갖고서 평택의 미군기지에 네네. 미군이 아니라 자위대가 갖고 온다라는 문제. 이런 문제는 결국은 한일군사동맹, 네. 한미일군사동맹의 하나의 거의 만들어졌다고 만들어졌다. 봐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럼 수순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네. 그 자위대의 모든 지휘 계통을 통합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해산 자위대라든가 육산 자위대 그리고 항공 자위대는 그 이게 따로따로 네네. 그 사령부가 있었어요. 그거 통합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 그것은 그 올해 말까지 다 한대요. 네. 그다음 단계가 주 이름이군하고 그런 통합 그 자위대 사령부하고의 통합입니다. 예. 예.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주일미군이 자위대를 이미 통합된 사령부가 있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그렇게 하죠. 그 다음 단계가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을 통합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자위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이게 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록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브록스. 예. 예, 이 사람이 그 입김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계속 지난해부터 이러한 통합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네. 통합하고, 그다음에 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통합해서 통합. 그렇게 해서 극동 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 극동 사령부라는 것은 이 극동 지역 동부가 네.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적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은 주한미군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주일미군은 또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실상 존재하는 것인데 네. 이게 완벽하게 다 통합이 되면 이 그리고 극동사령부라고 하니까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네. 하와이에 있어요. 네, 하와이. 예. 아. 하와이 너무 멀리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바로 그 특히 그 주일미군이 있는데 극동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아. 이제 주한미군 자위대까지 모두 이게 극동 사령부가 지휘를 한다. 이거는 북한은 단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는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극적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한미군 우리나라 그 한국의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주한미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다 통합해서 네. 한반도 작전지휘권과 다 네네. 국동사령부에서 하겠다. 거기에 자위대가 들어와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그 전략사령부라는 곳을 예, 예. 그건 뭡니까? 예. 그거는 한국군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전략사령부는 그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네. 한국군에 대한 그 지휘권, 공기보다 약한 독립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군이 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전략사령부의 예.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네, 오히려 미국은 그것을 굉장히 그 부담스럽게 느꼈대요. 아,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국군이 예.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아, 그런 식으로 아, 예. 그런 게 있었구나. 예. 그러한 처짐이 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9.19 합의를 일반적으로 파기를 하거나 그때 미군이 반대를 했거든요. 아, 예. 윤석열 정권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거구나. 예, 예, 예. 아. 네, 그러한 그러니까 바로 그 네. 이스만 총국 거의 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스만 당시 북진 통기를 계속 외쳤기 때문에 네. 무기를 안 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필요 없는데 북한하고 뭔가 그 국지전이라든가 예. 싸우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사령부를 굉장히 그 안 좋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미국의 구상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극동사령부를 통해서 네네. 한반도를 관리하고 네네.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을 네네. 저지하겠다. 그런데 네네.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으로 전략사령부도 안 돼. 오지만 잃어버린 거구나. 네네. 네. 그래도 지금은 그게 전략사령부가 네. 일단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예. 먼저 9.19 합의가 일부를 파기한다. 그거는 지난해였잖아요. 네. 신원식 장관이었을 때 그때 오스틴 그 미국 국방장관은 반대를 했고 사실상 네. 네, 그래도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놓아버렸대요. 한 달 정도. 오스틴 장관이 한 달이나 모습을 감췄거든요. 그때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북한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미국은 한반도에만 집중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렇죠. 또 특히 지금 중동지역 크니까 네. 그리고 대만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거기에 또 북한하고의 문제가 일어나면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 자제해라. 아, 자제해라 윤석열한테. 예, 예. 그래도 뭐 윤소연을 자제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신원식 씨가 파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웃긴 거니까 전화 한 통해 갖고 야 국지전 일으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든다면 그거는 뭐 폐후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미국은 오히려 예. 한국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크로나 일각에서는 한국군을 또 이용하면서 또 자위대하고 묶어가지고 예. 주일미군도 묶어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아... 예. 이게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전략사령부까지 네. 완전히 그 통합해가지고 미군의 원칙에 따라서 자위대도 주한미군도 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한국군도
움직이게끔 네. 만드는 것이 목표죠. 아,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얘기 좀 할까요? 아, 네네. 11월 6일인데 굉장히 네. 영향이 클 것 같아서 네.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아니면 카멀라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큰 변화는 안 생기나요? 일단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한테 다 들어보면 네. 샤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샤이 트럼프가 예. 많다 그러죠. 예, 그런 예.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해리스가 네. 5% 이상 네. 앞서가지 않으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예. 의리하고 뒤에서 말할 때 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미국은 네. 대통령 선거가 저 직접 선거라기보다도 각 주에서 일곱 개 주, 조지아주라든가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 이겨야만 흑전주. 예, 흑전주 일곱 개주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서 흑전주가 이겨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모르죠, 사실. 마지막까지는 모르지만 혹시 예. 해리스가 되면 지금까지 바이든 전책을 거의 그 용역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한미를 건조가 계속되는 것이고 한미를 군사동맹 계속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트럼프는 그 키신저의 노선을 개수한 사람이에요. 키신저. 예. 닉슨 행정부 때. 예, 예. 키신저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를 그 한꺼번에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단시켜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손잡았어요. 그러니까 핑퐁 얘기 해버렸죠. 예, 예, 예. 넥슨이 갑자기 방문하고. 예, 예. 그러나 민주당은 아니에요. 민주당은 해리스 같은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네.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 침묵, 옛날에 소련하고 침묵 한꺼번에 대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외교정책에서 딱 예, 나눠져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는 키신저 죽었지만 마지막까지 네. 키신저의 말을 듣고요. 이번에는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에게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 잡아야 한다.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치는 거죠. 미국 물자 안 가면 우크라이나 끝나.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암살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사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한 판산 업체들은 그럼 과거에 닉슨 행정부의 키신저 정책을 계승한다 그러면은 이 독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남하에 따른 한미일 군사 동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바뀌겠네요. 완전 바뀌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마 윤석열 정권도 네. 말을 안 하지만 해리스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뭐 윤석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그건. 예, 물론. 그래요? 예,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일단 계승 테니까. 그러니까 키시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나 이시바는 모르거든요. 이시바는 키시다가 그냥 압박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시다는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시바. 네네네. 내각의 정책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이시바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아, 독자성이 있죠 그 사람. 예, 그리고 단기 정권이 될 우려도 있어요. 이 아, 이야기는 그 오늘은 다 못 하는데요. 네, 다음에 한번 그러면. 다음에 그 전송 결과로 지금 그 천재 선거에서 패배한 다카이치를 네.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천선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시바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후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다카이치를 부른대요. 아. 예, 지금 그러니까 아소 전 총리가 다카이치한테 다음으로 준비해라. 그러니까 탄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시바 총리. 10월 말에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있고. 예, 예. 11월 6일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네네. 교수님 모시고서. 네, 알겠습니다.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네. 또. 미일 관계, 네네. 미중 관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